인터넷 불법 대부 업체를 이용한 순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 돈 갚으라 하세요? 딸내미가 전화를 안 받잖아. 알아보든 경찰에 신고하든 알아서 해. 야야 그냥 입금 하지마나 지금부터 여기다 다 숨길게 알겠지? 끔찍한 협박과 독촉 문자가 쉴 틈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만 되면 제 막 손이 떨리고 막 숨통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떻게 빌어야 될까? 한 600, 700밖에 안 빌렸는데 이자까지 합치면 4천까지 올라왔어요. 부모와 자식, 가족들까지 위협했습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이래서 정신병에 걸리는 거구나. 지옥이죠 지옥. 싱글맘인 가정주부 김다희 씨는 생계를 위해 옷가게를 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지자 사채를 빌렸는데요. 최초 원금은 90만 원, 이자가 무려 1,210만 원까지 붙었습니다. 아, 어쩔 수 없어. 직원이 와서 위에서 뭐 시키면 어떻게 할까? 못 내요. 또 못 내요. 네. 아, 미안한데 사채장 하나 보내줘라. 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두 채로 상체만 하나, 얼굴 무조건 얼굴 다 나오고 나중에는 세이라 이제 등도 못 보이는 거. 앉아서 다리를 벌려서 주영 부위가 자세하게 보이게끔 나오라고 아크릴판에 내가 펜으로 그 향연품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줘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보내라. 그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를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주변에 보낸다고 협박했고 실제 일부 지인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사진들이 이제 다 준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가고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가고 지인들도 지인들이지만 저는 그게 제일 보냈어요. 이 아들한테 내 사진이 간다는 거에 애기한테만 사진 보내지 말아줘. 아니 아직 어리다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뭐 네 아들 학교에다가 사진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 한다고 그걸 해주겠다고 마음 써서 PD수첩 방송 후 그를 협박한 사채업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희 씨의 일상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사업하는 이 거래처에 이제 도매 시장들에 제 나체 사진을 유포했을 땐 이건 말할 수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이제 이 눈도 못 뜨겠는 거야. 연락은 연락대로고 그래서 몇 개월 한 2, 3개월은 정말 계속 집에만 있고 수사 중 동결된 은행 계좌. 경제 활동이 힘들어졌고 정신적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속상한데 도매를 혼자 가서 새벽에 그런 걸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원래 간 거예요. 혼자서. 근데 건물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다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PD수첩 제작진은 나체 불법 추심을 하는 사채업자 중 한 명을 추적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부장으로 불리던 이 사채업자는 제작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현직 사채업자 김부장 역시 경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성착취 추심은 하지 않는다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사진이나 이런 추심은 안 하는... 네. 그거는... 하는 순간 끝이에요. 사진 보내라고 한번 만나자. 사진을 보내라고 했던 거 내가? 그런데 다희 씨 얘기를 꺼내자 김 부장은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사진이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차용증을 보내라고 했었던 거예요. 저희가 받은 거는 이거고요. 이름까지 보냈어요?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 결국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야, 나도 그러면 확실히 안전빵으로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로 달라고 했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좀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게 많을 건데 안 잡는 거 맞나? 안 잡는 거겠지. 불법 추심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이기동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법 대출 사이트 접근이 쉽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협박에 못 견뎌서 이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근데
돈 해결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부모님한테 보낸 거예요. 방송 후에도 불법 사채 피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김 부장, 박 부장이 등장하고 방법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고 이제 채무자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법정 이자에 원금 입금했으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5분 늦었다고 30만 원 더 입금해라, 하루 늦었다고 100만 원 더 입금해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네, 흠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불법 대부업자들의 1심 판결 결과 집행유예가 약 40%, 벌금 등 재산형도 40%였습니다. 그럼 이자제한법 그 초과되는 것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대부업법을 신고하지 않고 대부업을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인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의 법정형이 너무 낮아도 너무 낮아서 사실상 실형 나오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전국의 가장 아픈 정수리는 돈이에요. 이 돈을 빼앗아야 돼요. 이 돈을 밥 숟가락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야 돼요. 비리수첩 방영 후 수사기관들은 대대적인 불법 사금융업체에 단속을 했습니다. 불법 사채의 덫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과연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비리수첩에서는 송년을 맞아 전국 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올해 정부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 중 34%는 매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 범죄에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가 80%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밥 먹을 돈이 없어서 불법 사채를 써야 하는 어려운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하루에 수십억, 수백억 원을 우습게 주무르며 돈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를 강타한 이른바 라덕연 사태에는 유명인, 가수, 의사, 리조트 회장, 그리고 최대의 증권사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은 불과 나흘 만에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4월 24일, 장이 열린 지 30여 분 만에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다우데이터의 대량 매도를 기점으로 천국의 계단 8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층 한번 본 것 같은데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 다음 날이었나 마이너스 6천 얼마가 됐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마이너스 1억 2천이 된 거예요. 저는 피가 마르잖아요. 현재 라덕연 씨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라덕연 사태로 단 나흘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8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법인 여러 개 만드셨는데 자금 세탁 용도입니까? 법정에서 어떤 거 소명하실 건가요? 주가 폭락 직전 기적의 타이밍에 대규모 매도로 큰돈을 번 대주주 회장님들도 있습니다. 라 씨가 주가를 끌어올린 대성홀딩스의 최대 주주 김영훈 회장. 네 차례에 걸쳐 서울가스 주식 47만 주를 팔아 1,6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은 4월 17일 서울가스 10만 주를 팔아 456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은 폭락 나흘 전 다우데이터 보유 지분 중 3%를 매도해 약 605억 원을 벌었습니다. 회장님들의 기막힌 매매 기술을 지켜본 개인 투자자들은 허탈해집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절반 정도는 같이 아마 급락을 한 것 같아요. 뭐 일반인들은 어디에다 그거를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거를 다시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도 없잖아요.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이용했던 증권사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도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태로 모든 분들께 상실감을 드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수사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억 그 차익을 얻었는데 죄가 될 것 같으니까 사회 환원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환원하고 범죄는 완전히 구분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 벌을 물어야죠. 8월 이후에는 뭐 그 조사 수사 얘기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잠한지 혹시 과거처럼 태산명동 서일필 시끄럽다가 소식이 없고 세월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러면 묻혀지고. 라덕연 씨는 과연 제대로 처벌을 받을까요? 사기 피해 관련된 것도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3차까지 고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피해자 조사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상 이제 뭐 시세 조종이나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중용을 받은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하기까지 되면 이제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라덕연 씨가. 한 30년도 받을 수 있죠. 이 정도면. 정의의 칼날은 무디기만 합니다. 돈이 우스운 그들만의 리그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이들입니다. PD수첩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하게 전세 사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은 끊이지 않고 터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4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잃어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 현실에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우리 돌아간 사람은 어떡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이 20, 30대 사회 초년생들. 네, 저는 전세금 보증금 이제 8천만 원이고요. 저는 전세금 7천만 원에. 보증금 8천에. 전세금 8,500만 원에. 전세금 8천인데.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전세금. 전 재산을 잃을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전세 사기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9%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27%, 무분별한 대출을 한 금융업계도 11% 잘못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 30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20년을 갚는다라고 하면 나이 50 될 때까지 쭉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어느 누가 이 돈을 갚으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추석 직후 또 하나의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은 정모 씨. 전국에 소유한 건물만 50여 채에 달합니다. 피해 예상 금액은 약 700억 원. 전세 사기로 한 게 막 보통 5년, 7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피해액이 뭐 1000억이 넘는데 그러면 1년에 100억인 거잖아요. 10년만 해도. 그럼 나 같아도 사기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올해 6월 1일 국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제대로 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 국토교통부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서서 와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정책에 대한 주무관리감독기관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 원희룡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임대주택 관련 행사장. 피해자들은 면담조차 힘들었던 국토부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국토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 그 법안 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국토부의 어떤 방안은 없나요? 국회에서 얘기할 내용이기 때문에요.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장관이 그걸 먼저 결정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선 구제 그
선구제 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장관님? 제가 장관님 대변인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 진짜로 장관님 그 선구제 후 보상 여전히 부정적이신 건가요? 장관님. 서울에선 절반이 넘고 전국적으로는 40%의 가구가 전월세 사리를 합니다. 현재 그들 모두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왜 점점 가난해지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하루 평균 유동인구 100만, 우리나라 최대의 상권인 강남역입니다. 현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과 빈 가게가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강남대로 중대형상가 공신률은 11.6%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이번에 세수 전망치를 다시 조사했더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59조 1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부진에는 정부 지출 축소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크게 줄었고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살짝 안 좋았을 때 정부 지출을 오히려 줄이니까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니까 세수는 더 안 들어오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오니까 지출은 더 줄이고 이 악순환 고리를 지금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 위기 이어서 세 번째 내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위험한 이 경제 상황을 이 정부가 스스로 만든 거죠. 장 보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셔서 물건 사는 거를 조금씩밖에 안 사요. 고물가 고금리에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얼음도 한 자루에 그전 같으면 저게 3천 원 했는데 지금 5천 원이에요. 사람 인건비 한 사람이 저 얼음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전에는 비싸봐야 3%대였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저도 그렇고 다 5%대가 넘으니까 예. 그런 거가 좀 걱정이에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예상됩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한 2%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 IMF가 예측하는 전체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요. 21세기 들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도 낮고 선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거가 이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묻게 됩니다.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희망에 차지 못한 채 암울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경제 정책들에선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